장지가 무언지 저장기는 지금쯤 아마 아직 새파란 초록색일 거예요. 아직까지. 그리고 묵은 줄기는 이제 검은 빛을 띠겠지. 그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. 그래서 나무는 딱 살구나무가 아니다 지금 대박할 수 있어요. 살구나무는 그런 허런 연두빛 옛날 잔가지가 없어진 거죠. 어린 가지 가시가 여러 개 나와 있는 어린 가지 가시를 필요 없이 많이 표시해서 꼭 어른 가지 마냥 표시해도 안 된다. 꽃잎이 떨어진 꽃이 많은 것. 그냥 이 가지에 말이야.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꽃이 신기 있다.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꽃이 지는 걸 두세 개만 표시해도 아, 이 꽃이 핀 지가 얼마 되는 매화 가지다라는 거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꽃 수술만 남은 거를 여러 개를 치다 보면 예, 나무가 아주 피곤하면 늙은 가지가 돼. 늙은 죽어가는 가지가 돼 버려.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. 야매는 뭐냐면 밤에 그리면 이제 달을 정확하게 그리는데 이렇게 달이 너무 둥그렇게 동그랗게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밤에 그 저기 달을 그지 밤그 달을 그리는데 이 달이 너무 이렇게 뭐 컴퍼스로 그린 것보다 동그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때에 따라서 구름에 가리고 때에 따라서는 얘도 조금 일그러진 듯 약간 비정형이면서 원형을 벗어나지 않은 형태. 그러니까 그건 맛깔스러운 어떤 멋을 얘기하는 거예요. 늙은 나무에 너무 분수시 꽃을 많이 피게 해도 안 된다. 굵은 가지가 여러 개 너무 겹쳐서 굴곡을 너무 이루게 너무 변화를 준 거는 보는 사람으로서 피곤하다. 꽃이 정면인 것과 뒷면인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것. 이거는 뭐 그리다 보면 구별이 되게 되겠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가 매화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되는데 자세히 봤을 때 그런 것이 몇 개만 겹치면 벌써 그거는 점수 안 줘. 그냥 대박 그냥 아무리 가지가 잘돼 있어도 그런 여기에 서른 지금 여섯 가지 결거기에 두세 개만 발견돼도 그거는 바로 점수에서 그냥 탈락이에요 원래. 그러니까 그러기가 아답다는 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. 가지의 남북의 구별이 없는 것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가지를 그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이 저기 열구 짙은 데가 나타나요 열구 짙은 데가 여기서 남북이랑 봐 가지가 전부 이쪽으로만 뻗었다고 해봐요 어디가 남쪽이겠어요 이게 남쪽이야 남은 전부 남쪽 또는 예를 들어서 동쪽이라 남쪽을 향해서 전부 다 가지가 뻗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애를 그리는데 현을 그리면 자동으로 이 뻗쳐진 쪽이 남쪽이에요. 남쪽 아니면 동남쪽이에요. 그래서 남북의 구별이 없이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서 내렸다면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를 못 가리잖아요.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설매에서 꽃의 전체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또, 이것도 재미난 거예요. 자, 보시면 눈이 이제 이렇게